얼마 전 결혼식 피로연 하객들이 집단 식중독에 감염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. 당시 간부 공무원들이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. 김현선 기자입니다. 서귀포시 성산읍 한 마을에서 열린 결혼 피로연에 참석했던 하객 30여 명에게서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 건 지난 22일 새벽.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하객이 80여 명으로 늘자 오전 7시 반쯤 제주도와 서귀포시에도 이 같은 사실이 보고됐습니다. 이에 따라 담당 부서 직원들이 역학조사반을 꾸리고 비상근무를 실시했지만 제주도청 보건위생부서에 서기관 A씨와 사무관 B씨는 없었습니다. 오전 내내 제주시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함께 치다 오후 2시가 다 돼서야 출근한 겁니다. 총의자리를 만나자 뭐 그런 청에서 했던 겁니다. 미리 조금 해서 그날 좀 해보자 해서 아침에 좀 일찍 하다 보니까 또 도중에 좀. 모두 12명이 3개조로 나눠 골프를 쳤고 제주도청은 물론 제주시청 위생 담당 부서와 보건소 직원 등 보건위생 분야 공무원 1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잇따른 공무원 비리 사건에 부적절한 처신까지 불거지자 공직사회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밑에 직원들은 비상근무하면서 휴일날 매뉴얼대로 움직이는데 간부 공무원이라는 사람은 골프를 치면서 안 한다는 말이 됩니까?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. 제주도 감찰부서와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골프 모임을 갖게 된 배경과 복무 규정 준수 여부와 함께 골프 회동에 업자들이 연관됐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.